길게 나 있던 줄들이 지금 개미들이 다 먹어서 제가 닦은 게 아닌데 지금 줄이 다 없어졌어요. 제 개미들이 먹어서 없어진 줄이에요. 제가 가까이 가서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시간이 10시 30분 아침이에요. 아침 되니까 또 개미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지금 열심히 먹고 있어요. 지금은 11시 15분이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개미들이 다시 움직이면서 먹기 시작했거든요. 지금 여기 밑에 방울은 그 개미약 뿌려주면서 흘러내렸던 부분인데 이제 거기에 개미들이 이렇게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신기한 게 지금 여기 끊어진 데 같은 데는 원래 흘러내렸던 개미약인데 개미들이 먹어서 깨끗하게 된 거예요. 제가 닦아서 그렇게 된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그리고 여기도 여기 라인도 지금 개미들이 다 먹은 라인이에요. 원래 쭉 연결됐던 부분인데 그랬고 다시 이렇게 개미들이 먹기 시작했어요. 쭉 제가 지금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놨거든요. 근데 그거를 개미들이 와서 자기네끼리 정보 교환을 하는지 지금 열심히 또 아침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여기도 흘러내리다가 지금 창문 틈에 제가 쭉 부어줬더니 흘러내리다가 지금 여기에 방울이 맺혔거든요. 근데 이제 거기를 개미들이 지금 먹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바라는 건 개미가 다 없어지는 것도 바라는 일이지만 지금 벽에다 그림 그려놓은 것들을 개미약으로 그림 그려놓은 것들을 개미가 다 먹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.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개미들이 다니는 길에 나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제서 이해가 됐는데 제가 지금 그릇으로 이렇게 여기에도 담아놨고 그리고 여기에도 담아놨고 근데 이거는 하나도 안 먹어요. 안 먹는 이유가 여기가 개미가 다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. 그리고 여기에도 담아놨고. 근데 하나도 안 먹어요. 안 먹고 지금 어제는 너무 화가 나서 쭉 벽에다가 그냥 개미 다니는 길에 그냥 부어버렸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벽화를 그려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떨어진 것까지. 근데 그게 길이다 보니까 개미들이 와서 이렇게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이렇게.
그렇군요.